나 혹시 티야? 너 티야. 큐티 프리티 뷰티. 와우. K-DRAM 파티 NCT 드림 어서 오세요. 하나 둘 셋. 노원의 NCT. 안녕하세요, NCT 드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팬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저희 칠드림. 오늘 엄청 멋지게 음악 중심이랑 첫방 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음악 중심에서 너무너무 예쁘게 무대를 꾸며주셔가지고 그래서 무대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와우. 그리고 저희 안무와 노래도 정말 어마어마하니까 진짜 깜짝 놀라지 마시고 궁금하시면 무대로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더욱 강력해진 시너지를 보여줄 이번 앨범, 어떤 앨범인지 직접 소개해주세요. 네, 이번 정규 3집은요, ISTJ고요. 총 10곡으로 수록되어 있고요. 저희 칠드림이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지켜봐주세요. 네, 이번은 타이틀곡 ISTJ, 어떤 곡인가요? 네, 이번 신곡 ISTJ는요, MBTI, ENFP인 우리 멤버들이 ISTJ인 상대, 바로 우리 시즈니를 우리만의 방법으로 해석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아주 재밌는 곡입니다. 어, NFP와 ETJ라 제가 알기로는 두 유형이 아주 상극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NCT 드림 내에서도 약간 정반대 성격 갖고 있는 멤버가 있나요? 혜찬 씨? 네. 제가 생각했을 땐 아마도 저와 지성이가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 제일 안 맞아요? 그냥 얘기할 때요. 파워 N, 파워 S. 너랑 얘기할 때요. 아, 파워 S. 네. 하지만 이것만큼은 이보다 더 잘 맞을 수 없죠. NCT 드림의 칼군무 오늘도 준비해 오셨겠죠? 네, 맞습니다. 이번 ISTJ의 포인트 안무는요, 이제 다리를 벌리면서 리듬을 맞추는 마이클 잭슨 모티브의 안무인데 한번 긴 말 없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이티브 회원 오늘부터 이티제 하겠습니다. 정말 과몰입하게 되네요. 와우. 그 이슈 되니까 이제 NCT 드림의 실제 MBTI가 궁금해지거든요. 혹시 얘기해 줄까요? 네. 저는 사실 안 해봐가지고 그냥 CUT로 하겠습니다. CUT, QT, 캐논. 다음. 네, 저는 뭐였지? 그 ISFJ입니다. ISFJ. 그리고요? 네, 저는 세 번 했는데 제일 최근 거는 ENTJ입니다. ENTJ 당첨. 네, 저는 총 5개의 MBTI를 갖고 있는데 와우. 지금은 ESTP 중입니다. 아하, 최신 버전. 저는 엄청난 집돌이 ISFP입니다. 아하. 저는 세계 최강 INFP입니다. 저는 INFJ입니다. INFJ. 자, 우리 재민 씨, 제 MBTI는 뭘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감히 예상하기로는 네. 섹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와우. 섹시. 정답! 와우! 오! 네, MC 무모와 NCT 드림의 궁합, 음악 중심과 NCT 드림만큼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야, 맞습니다. 네, 오늘 레전드 무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그럼 찰떡 궁합을 자랑하는 오늘 무대 바로 확인하러 가볼까요? 네, 모두가 기다려온 저희 NCT 드림의 컴백 무대 잠시 후 공개되니까요.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그 전에 인간 비타민 우리 대박 산드라백의 무대부터 만나보러 갈까요? 나서!